아니, 이겼는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겼는데 왜 와서 들어온 거요? 어, 지겠네. 지들이 야구 못 쳐놓고. 지들이 야구 못 쳐놓고. 자, PD 최초로 MVP 수상합니다. 와, 내보다 별 빨리 봤네. 와. 이문호 씨, 정유홍 씨, 1차 웃으면서 지금 충분히 잘해왔고. 뭐 최선 야구 하든지 뭘 하면 되지. 최선 야구 하든지 뭘 하면 되지. 네. 최강은 아니다. 미안하다. 우리 최선을 다한다. 갑시다. 네. 아, 이게 뭐야? 아, 태도 PD 왜 왔어? 태도 PD 왜 왔어? 아, 왜 우리? 아, 어?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당 앞으로 안 부른다 그랬는데? 아니, 승리의 루틴을 이렇게 깨버려? 어제 최 PD님 짜진 거예요? 네, 깨 이제 못 옵니다. 징크스 프로그램이에요. 승리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편집, 거기서 편집만 시킨다고 했거든. 아니, 이겼는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겼는데 왜 와서 들어온 거요? 어, 지겠네. 지들이 야구 못 쳐놓고. 우리가 진 거는 제작진의 잘못이야. 팀을 잘못 잡았던 거야. 아니야, 형이 일찍부터 문자 안 해서 그래. 묵묵히 열심히 그냥 하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 형, 감독님이 영상 보여주신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여주셨는데 넘길 때마다 다 주원이 형이야. 아, 진짜. 오주원, 오주원. 주원이한테 진짜. 주원이 진짜 너 진짜. 야, 약간. 야, 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망스럽더라. 아니, 넥센 때부터 그럼 뭐 거기 김시진 연경 감독한테도 맨날 문자 했을 거 아니야. 나 내 보내달라. 그럼요. 그래서 막 제 세이브도 하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내 이따 감독님 방 간다. 너 이름 있나? 야, 야, 감독님 방도 마음대로 들어가? 아, 재능이라고 하는데 감독님 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신기하다. 야, 야구하면서 감독님 방 거의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 같은데. 그래야 오늘 홈런 바람이 어제 일어났으니 넘어갔다. 그래, 넘어간다 거지. 아, 짠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성준이 가이, 성준이. 가자, 모기. 어제 뭐 했습니다. 화이팅,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뭐야, 이 소리는? 화이팅, 가자! 화이팅, 가자! 에이, 여기가 최고지.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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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듣자, 진짜. 하지 마세요. 야, 단장님 말 안 듣냐? 아니, 가만 가야죠, 형. 아, 그럼 너 최강최강으로 해. 파이팅 가자, 말고. 이제 형 파이팅 한번 가주세요. 야구 잘한다고 단장님 말도 안 듣네, 이제. 야, 파이팅 가자, 야.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 자, 어제랑 똑같은 루틴으로 할게요. 점프 던지. 오세훈 코치님 화이팅 한번 되세요. 50 넘으면 빼줘야지. 열해, 열해. 오세훈 트레이너님 화이팅 한번 가주세요. 자,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 야, 야, 화이팅 크게, 크게, 크게 가죠, 크게. 소리 한번 괜찮아! 소리 한번 괜찮아! 그만해 이제. 최태규 PD님 화이팅 한번 내주세요. 화이팅을 내라고요? 네. 화이팅 가자. 화이팅 내주면 저희가 단거리 짧게 뛸 수 있어요. 자, 최태규 PD 화이팅 한번 가자. 화이팅 한번 가자. 이러면 돼요. 화이팅 한번 가자. 화이팅 한번 가자. 화이팅 한번 가자. 사람 많이 없다. 와, 초월하네, 초월해. 진짜 없네요. 와, 초창기 같아. 어, 초심, 와, 초심. 자, 새로운 마음으로 합시다. 야,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냐 혹시? 최강 최강? 없어. 없나? 주하 PD 한 번만 해줘요. 하자. 주하 PD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아, 태우잖아.
징크스 한번 바꿔. 징크스 한번 바꿔. 징크스 한번 바꾸자. 오늘 진행 앞으로 다 승려가 돼야. 승려가 돼야 되는지.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제발 징크스 깨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최강, 최강. 뭐야? 최강, 최강. 그게. 최강, 최강. 그게, 그게. 그게라고, 그게. 아니, 최강, 최강 하라고. 하나, 둘, 셋 안 해도 돼요. 제일 크게. 최강, 최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뭐야,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 한 명입니다. 모두가 가슴 졸였지만 제일 가슴 졸였던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로서 공식 승리 요정입니다. 김주환 PD입니다. 김주환 PD입니다. 강력해, 강력해. 어떤지 안 풀리더라. 하나, 둘, 셋, 한 대부터 알았어. 자, 김주환 PD, 항상 본인이 맞는 팀이 져서 공식 패배 요정이었는데 오늘 그 공식을 깼습니다. 제 징크스를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야? 아니, MVP 받을까봐 짧게 하네. 아끼네, 받을까봐. 자, MVP입니다. 조수, 오주원, 사자, 박재호, PD, 김주환. 세다, 세다. 김주환 줬으면 좋겠다. 자, 기분 좋은 날. 제발. 세 명 놔드리겠습니다. 세 명 놔드리겠습니다. 김주와, 김주와, 김주와. 자, MVP 세 명 다 나오십시오. 자, PD 최초로 MVP 수상합니다. 와, 내보다 별 빨리 받네. 와. 최초로 PD입니다. 아이, 축하, 축하. 아이, 축하, 축하. 축하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박정 선수, 이거 마이크 안 차고 있으니까 PD 이거 지향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징크스 탈출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전승해서 오키나와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좋다! 아유, 마음이 든다. 와, 이템 잘해, 이템 잘해. 오키나와 나왔다. 자, 셋이서 만세 한번 하겠습니다. 만세요? 만세요? 3차 여기서 3차. 3차까지. 뭐 하나 둘 셋. 세 명이니까요. 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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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액 사랑해, 오액. 나이스, 오골계. 안녕하세요, 네오 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일자리 없으면 돈 못 버냐. 희관이 왔어? 예. 박세웅. 아, 추워. 그러니까. 다 말고 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 선보자 그래. 선발 투수 이대현. 예. 오, 뭘 잘랐네? 오야, 잘랐어 보니? 정신력. 뭘 잘한 게 헐났다. 진짜 잘르고 왔어야지. 아, 인물 산다. 면 안 쳐? 머리 좀 잘랐네. 많이 잘랐어. 왜 많이 잘랐노? 정신력으로. 얘야 머리 좀 많이 떴다. 네. 왜 잘랐어? 잘생긴 얼굴 너무 많이 떴어 지금. 네, 띈 거예요. 잘생겼다 이대는 머리 자르니까. 훨씬 잘생, 훨씬 잘생겼다. 김호 조용해져. 조용하다. 야 김호 야 일주일만 너무 조용해진 거 아니야? 아 너 원래 원래 조용했어. 야 평소대로 해. 철 지났는데 어쩌겠노? 쭈꾸미 됐다 쭈꾸미. 문화에서 작아졌어. 신재형 제일 겸손해지고. 대현이도 야 좀 마지막 날 좀 막고 나서 좀 많이 겸손해졌다. 머리도 짧아졌고.
자, 할 말도 없는데 나갑시다. 자, 저는 뭐 말 안 할게요. 캡틴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뭐 진행하시고 바로 오게. 진행해봐, 성. 그냥. 그냥 뭐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은데 조금 뭐 불안한 것도 있고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데 남은 두 게임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플레이들, 백업 같은 것들 본인들이 가야 될 곳을 다 가고 정말 후회 없는 남은 두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예. 네. 은퇴하고 뭐 유니폼 입고 이래 다시 야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야 돌아갈 팀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유니폼 입고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이제 다 지나갔고 뭐 지금 상황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쫄리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뭐 또 우리끼리 쫄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그래도 단 하루라도 하여튼 인생 가장 많이 산 사람으로서 진짜 세상 일 내 맘 같지 않거든.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 이제 후회 없이 하자,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자, 뭐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야 있습니다. 우리 그냥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네? 진짜 너무 절실하면 안 돼. 너무 절실하면 안 돼. 적당히 농담도 하고 원래대로 해야 돼요, 신재영 씨. 지금 충분히 잘해서 지금 본인의 역량이 250%를 해왔어. 25,000%예요. 김은호 씨, 정유홍 씨, 괜찮아 웃으면서 지금 충분히 잘해왔고 뭐 최선 야구 하든지 뭘 하면 되지. 최선 야구 하든지 뭘 하면 되지. 네. 최강은 아니다. 미안하다. 우리 최선을 다한다. 그래. 최선을 다한다. 갑자기 얼굴 좋아졌네. 아니, 야, 야 녹음했어? 최선. 든든하다. 아, 든든하다. 최선 야구 든든하다. 최고의 단장이다. 졸지 말고 끝까지 웃으면 나한테 웃습니다. 4회까지 54개. 또 왔어, 또 왔어. 신나가지고. 아, 이제.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타요. 우리도 그렇게 긴장이 됐어 오늘 솔직히 너무 이제는 손에 땀이 조금만 더 있어봐. 아니 안돼 아니 우리도 긴장했단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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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심각하게 가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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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늘 너무 진심이라서 안돼. 진짜 너무하나. 아 나도 오늘 진심이라서 안돼 나 뭐 장난 나만 장난칠 수 없어. 아 웃겨. 아, 그리고 올스타 경기 직전에 스페셜 매치 있습니다. 장시원, 정윤? 아, 잘 압니다. 투수 이대호 대 타자 김성준. 투수 이대호 대 타자 김성준. 아니, 선영이 내 거 칠 수 있다는 거야. 나 형 죽어도 못 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궁금한 게 투수들은 싱커랑 커터를 변화구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변화구지, 변화구에 들어가죠. 변화구지. 아, 진짜. 야, 미국이랑 확실히 다르네. 야, 메이저를 뭐 1년밖에 안 다녀왔는데 뭐 제가 구종에 대해서 알겠냐? 어? 저런 애들한테 물어봐. 아니, 그러면 몸 만들어서 장시원 유희관에 이어서 김선우 이대호 대결 한번 하시죠. 아, 근데 선우 형 공이지 않아서 못 쳐. 아, 근데 선우 형 공이지 않아서 못 쳐. 공처럼 좋겠지만, 아, 이제 공이 이제 안 끌키잖아. 야, 피해가지 않니? 너 투수하고 내가 타자로 한번 붙어볼래? 너 투수하고 내가 타자로 한번 붙어볼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메이저리그 11안타. 네? 메이저리그 11안타야. 나 KBO 동상의 홀드. 우리 한번 하나 붙어볼래? 오케이. 그러면.
투수 이대호 대 타자 김성우. 메이저 들고 대 메이저. 나는 못 친다 해 간다. 야야야 내기 걸어 내기 걸어. 야야야 내기 걸어 내기 걸어. 아 진짜 걸어요. 어, 나는 이대호한테 간다. 이대호. 갈 필요가 있어? 야 내가 칠 것 같은 사람. 뭐야? 왜 이거니? 대단하더라. 형님, 어 숨 쉬네. 형님, 원성. 아니까 돈 제일 많이 걸게 어디까지 걸 수 있어요? 용태기 형 풀로 땡길라 그러죠. 아 나 풀 배팅이지 풀 배팅. 용태기 형 청담동 집 건다면서. 용태기 형 청담동 집 건다면서. 저는 저 전대사는. 그러지 마요 좀. 아 진짜. 배트 휘두르지도 못할 것 같아. 메이저리그 11안타라니까. 야, 아직도 95년도 홈런 친 걸 얘기하는데 무슨. 아 좀 이상한데. 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야 그거 뭔 연습 안 됐어. 아 그거 뭔 연습 안 됐어.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팬입니다. 아이고. 뭐, 전에 뵀을 때 아주 철분이셨는데. 그래, 아니, 저는 뭐 맨날 이렇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야. 아 표정 변화 어. 하나 없으시고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유, 참. 저랑 예전에 도시업무라고. 예. 네. 낚시하는 프로였습니다. 네. 열심히 봤습니다. 요새도 낚시 하시잖아요. 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힘드실 것 같아요. 아, 힘듭니다. 예. 아, 그 뭐, 그 배 타고 있으면 흔들리고 이래서요. 예.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아, 그러세요? 아, 예전에는 진짜 일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 아, 막 그땐 뭐 밤도 며칠씩 새고 뭐. 제가 고기 안 잡아가지고 30시간 동안 배 태운 적 있어요. 거기서 재우고, 배에서. 그거는 같이 있어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게 비가 쏟아지는데 비 다 맞으라고. 억수로 비가 왔어요. 아. 자기 혼자 서 있어요, 비 속에. 어. 그래서 대장, 프로그램 대장인데 서 있어요.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재밌어. 잘해. 너무 잘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오신 이유가 복직 때 예예. 제가 학교를 거기 다녔습니다. 예. 그 시타 하실 거고요. 야구 하셨습니다. 야구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TBC라고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긴 사실 11명이지만 제목이 세븐이야. 네네. 재밌게들 했었어요. 포지션이 뭐예요? 쇼스탑입니다. 타수는 왜 안 물어보세요? 타수는 왜 안 물어보세요? 1번 타자고. 감독님보다 제가 더 나이가 많아서 제 마음대로. 저는 제 생애에 이낙하 선생님이 제일 연세 많으신 출연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열 살 어리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을 모시고 일을 할 줄은 당신 꿈도 못 꿨지. 네, 전혀 못 꿨습니다.